2014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방갈로르를 대상으로 한인도 소프트웨어 민간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부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을 하였다. 총 10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첫 번째 날 일정은 삼성전자 인도 방갈로르 법인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삼성전자가 인도 현지에서 인력을 잘 활용하는 데까지 그동안 획득한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진출 시 삼성전자는 이러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상생지원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인도 현지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둘째 날인 4월 29일에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를 하였다. 먼저 오전에는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연규득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 강연을 통해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에 이어 인도 현지 엔지니어인 미스터 프레딥 폴 박사가 나와 인도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개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정혜룡 소장님께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매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에 이어 한인도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인도 간담회에서는 한국 기업 10개와 인도 기업 11개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을 하였고, 한국 기업이 발표하고 이에 이어 인도 기업이 발표하는 순으로 기업 간담회가 진행을 하였다. 기업 간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 간 기업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고,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교환하였다. 한인도 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1대1 매칭 상담회도 개최를 하였다. 이 상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는 인도 IT 서비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방문지는 테크마인드라라는 기업이었다. 테크마인드라는 마인드라의 그룹에 속한 IT 기업이다. 마인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 집단으로 인도 재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그룹이라고 한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대주주로 있는 쌍용 자동차를 2009년 마인드라 그룹에서 인수하기도 하였다. 테크마인드라는 2013년 기준 약 4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전 세계 25개국에 약 8만 명 이상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주력 분야는 텔레콤, 매뉴팩처링, TME, BFSI, 리테일과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로지스틱 등이다. 국내에도 지난 2013년부터 지사를 설립하여 쌍용 자동차의 IT 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IT 대기업인 테크마인드라를 방문하여 경영 현황과 글로벌 사업 전략, 분야별 강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어떻게 글로벌 탑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듣게 되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모델 협의와 인도 진출 시 양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두 번째 방문 기업은 DYZ 솔루션이라는 기업이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DYZ는 신생 벤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작지만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북미 시장과 인도 내수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매출은 2013년 82억 원 정도이며 150여 명의 엔지니어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IT 분야를 주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벵갈로 시외에 위치한 인도 현지 신생 기업으로 어떻게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고 기회를 개척한 후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좋은 기업 방문 사례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와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기업 방문이었다.